네,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.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잠정 보류할 것을 기시다 총리와 합의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의 85%가 반대하고 일본 사회 또 일본 어민은 물론이고 태평양 도서국가 국민의 80%가 반대하고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합의해 온 뒤에 앞으로 대책을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.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국민과 함께 주시하겠습니다.